간장도 넣어요. 이게 참치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. 참치를 다시 넣어볼게요. 전기는 안 넣어요. 전기는 원래 안 넣어요. 전기 전기 안 넣어도 우리가 손도 되게 있지만 약간의 싱거운 듯해서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. 시냉물에다가 붓었기 때문에 불기름이나 참기름 마무리해서 넣어도 돼요. 근데 좀 오래 두고 먹을 밑반찬이라 안 넣으려고요. 그리고 이렇게. 자, 오늘도 또 좋은 하루 되세요. 이렇게 돼.